뼈 안에 혈관이 있다, 없다 해서 있다고 했죠. 뼈도 이 혈관으로 근육처럼 재료를 공급받아서 채워 넣기도 하고요. 내용물을 뺏길 때도 이 혈관을 통해서 뺏기는 거기 때문에 심혈관계와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또 근육 때문에 뼈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기 붙어있는 근육도 뼈에 영향을 받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관절과 뼈도 있지만 네,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요. 뼈에 문제가 생겨서 고정을 하게 된다면 기부스를 하면 그 부분을 쓰지를 못하겠죠. 안 쓰는 근육은 약해집니다. 근육이 피해를 입은 거죠. 이렇게 뼈와 근육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겁니다. 또 호르몬이라는 애도 몸 구석구석 관여를 합니다. 호르몬은 내분비계라고 불리는 여러 기관에서 만드는데요. 그림을 보시면 전신에 고루 퍼져 있죠. 췌장이라고 부르는 이자, 갑상샘, 그리고 부신, 또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, 고환도 내분비계에 해당합니다. 일부 호르몬은 오늘 본 뼈와 근육이 사라지는 데 영향을 끼치고요. 또 걔네가 자라는 데도 관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신경계 말고도 머리가 아픈 게 또 늘었죠. 하지만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기관만 본다면 그만큼 힌트를 놓치는 게 됩니다. 한정된 정보는 그만큼 시야를 좁히게 되니까요. 적은 정보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다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. 결론은 해부학을 볼 때 각 기관의 개성을 알고 부분 부분 보면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. 난 이미 일부분만 봤는데 좀 띄엄띄엄 아는데 그래도 나중에 카메라를 뒤로 빼서 전체를 보는 거를 목표로 삼자는 겁니다.